네, 안녕하세요. 기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DIY를 만들 거예요. 근데 DIY가 평소보다 더 조금 틀려요. 오늘은 미소 초코 케이크 DIY로 만들 거예요. DIY로 만든 적이 없어가지고. 자, 일단 오늘 사용할 거는요. 견출지하고 지퍼백 요거하고 또 이렇게 펜시 지퍼백 천사점도 또 이렇게 네. 뭐 이렇게 포스트잇이나 수첩을 준비해 주시거나 그리고 또 볼펜 또 저는 미소 초코 케이크 만들 거니까 목공풀 또 여러 가지 색깔을 물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먼저 이 견출지에다가 간단하게 쭈루루룩 다 써봅시다. 빵용 점토 하고 목공풀. 아, 그리고 또 저는요 이렇게 토핑 들고 막 이렇게 써볼 거예요. 토핑 들고 다시 목공풀 토핑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일단 붙일 거예요. 자, 일단은 펜시 지퍼백 1,000원짜리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로 이렇게 있습니다. 하트 모양이고요. 엥?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이거 한 개를 꺼냈죠. 연인인 사이 남 얘는 남자 얘는 여자인 얘들을 콱 찍어주세요. 찢어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찍다가 좀 조금 용량이 조금 많이 차고 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꺼졌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지금 세 개만 있어도 되니까 이렇게 세 개만 준비해 주세요. 저는 그냥 미소 케이크 DIY를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참고해가지고 다른 거를 만드셔도 괜찮아요. 자, 아까 전에 만들었던 썼던 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가운데 위에다가 붙여주세요.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위가 더 좋습니다. 빵용 점토 일일이 다 이렇게 해서 목공풀 자, 준비를 한 대로 다 해주세요. 목공풀을 이렇게 짜주세요. 그 다음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주시고 좀 멀리 퍼지지 않게 그냥 이렇게만 딱 이렇게만 해주시고 맞다 제가 소개 안 해드렸는데 저는 어차피 이거를 만드는 거니까 근데 밀 때도 준비물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따가 아실 텐데 이쑤시개는 섞을 때 하고 막 그런 건데 저는 오늘 그 만약에 DIY를 사용하시는 분이 이 목공풀로 이렇게 미소를 그린다든지 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목공풀을 준비했습니다. 목공풀은 테이프로 붙이지 마시고 견출지 하나를 떼서 작은 거 하나를 떼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맞게 해서 짜자자자자 아니야 너희들 지금 퍼질 때가 아니야 으흐 오 마이 갓 이렇게 잡혀야 되거든요 꽉좀꽉 잡혀야 돼서 다시 한번
두 개만, 아, 세 개만 해야 되겠다. 어차피 미소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는 진짜 잘 됐었는데 뭐가 문제였지?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빼져요. 빼지고 이렇게 해놓고, 일단 제가 정한 토핑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토핑은 일일이 다 맡겨야 할 거예요. 요거 이렇게 생겼죠? 요거 토핑인 딸기 토핑 있어요. 그런데 더 넣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더 넣어서 그냥 흘려보여. 그 부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더 넣어드리고. 딸기 여기 있다. 잉? 왜안 잡혀? 너 잡혀야 돼. 됐어. 또 됐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 언니가 들어와가지고. 네, 토핑 이렇게 있고요. 조금 뭔가 심심한 것 같아서. 저는요, 원래 이런 걸안 쓰거든요. 토핑 이렇게 쓰고, 빵 점토는 더 중요하다고, 벨퍼를 15개. 곱하기 15. 이 스시개도 뭐 중요하지만, 네. 이번에는 빵 점토를 넣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빵 점토를 하냐면요. 일단은 미소 초코 케이크니까 초콜릿 색깔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천점을 꺼내서, 지금 갈색 물감이 거의 다 없어갖고, 다른 물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거의 맨날 거의 안 올릴 때도 있지만 동영상 안 올릴 때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유튜브 올리는 뭐 그런 요일을 정할게요. 이번에는 방학이라서 거의 다는 아니고 그래도 올릴 수는 있어요. 맨날. 그래도 맨날은 아니고 뭐쉴때뭐 그렇게 못 올리고 어디 갔을 때못 올리겠죠. 제가 뭐라 해야 되지? 올리는 뭐 그런 데를 가야 될 텐데 올리는 요일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가 그래도 되지. 뭐 올리는 때는요. 토요일 주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지금 생각 중인데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무조건 되고요. 평일이면은 평일 수요일이나 월수목금으로 할까요? 아니다. 그냥 맨날 하자. 그냥 올릴 때 올리는 거죠. 조금 올리는 것도 귀찮지만, 네. 귀찮은 것도 아닌데, 뭐, 그럭저럭. 자, 이제, 네. 올리는 건 진짜 좋아요. 진짜 죽어도 진짜 올리는 거 진짜 하고 싶고요. 이제 빵용 점토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밀대로 밀어주세요. 원래 밀대는 원래 준비물이에요. 준비물입니다. 왜 제가 밀대를 안 소개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밀대는 점토를 이렇게 밀어야지 평평하게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체크리스트와 설명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잘안 보이실 수 있겠죠? 초점이 체크리스트. 제가 오늘
진짜 DIY 많이 만들었어요, 집에서. 이쑤시개, 빵용점토, 목공풀, 토핑.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완성이 다 됐고요. 이거만 되는 건가? 그리고 아직 체크리스트하고 설명서 하고 나서 끝낸 거 아닙니다. 자, 사용 설명서.